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35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을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주 명시 일간 을목 일간이 되겠고,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두 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간이 되겠죠.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오행으로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어저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오행목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과 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갑목과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도 구분되는데,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대립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솟무화에 나오는 참나무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단단하고 곧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 즉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좋은 말로 좋은 표현으로 동양의 제목으로서 동양 지목으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유목이라고 해요. 양유목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솟무화에서 참나무가 갑목이었다라고 하면 갈 때가 바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이 양유목은 대체적으로 갑목의 단단하고 굳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격, 즉 넝쿨 식물 있죠. 넝쿨 식물, 예를 들어서 칡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아니면 박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뭔가를 칭칭 감고 넘어가는 것, 칭칭 감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즉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럼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곧고 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기운이라고 하는 음목의 기운은 부드럽고 작고 잘 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동양의 제목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없죠.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갈대를 뜯어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와 같다 내지는 꽃을 피우는 화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자를 쓰면 땔감이 되는 거지만, 꽃화자를 쓰면 꽃을 피우는 나무, 예를 들면 벚나무라든가 또는 꽃나무, 목련나무 같은 거 있죠. 목련꽃을 피우죠. 그런 것은 제목으로서 배워서 제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배합함에 있어서도 갑목 같은 경우는 큰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갑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위주, 즉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정화를 어떻게 잘 유유적절하게 쓸수 있느냐에 따라서 갑목의 용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있다라고 하면 화초가 꽃을 피운다, 즉 목화통명이 돼서 좋은 을목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기는 소서절과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 모두 함께 계절은 남쪽에 해당이 되면서, 남방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 그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가장 왕한 중화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화라고 해서 늦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덥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여름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것은 특징적으로 똑같습니다. 미월도 4월도 그다음에 5월도 굉장히 고온 뜨겁고 건조
강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똑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냐 또는 토가 왕하냐에 따라서 일간의 사주를 배합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화라고 하는 것, 물론 제가 병화를 말씀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줘야 되는데,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월령 자체에서 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봤을 때, 미월은 뜨겁고 건조하지만 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월은 뜨겁고 건조해서 물론 당연히 수라고 하는 것, 즉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미월은 토가 있지만 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수가 있어줘야 된다. 임수든 계수든 일단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가 있는 을목은 그래도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미월이 태어났는데 물이 없다. 마치 사막에 핀 사목이 아니죠. 사막에 핀 모담 선인장과 같다. 을목이 미월이 되었는데 수가 없어요. 성격이 어떨까요? 성격이 온화 독실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선인장과 같이 딱딱하고 또는 거칠고 남한테 바늘로 찌르는 듯한 어떤 섬뜩섬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미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사람 자체가, 인성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월의 을목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 미월의 임수가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을목을 극해할 수 있으니 경금 같은 것이 있어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돼서 계수가 예를 들어서 미토를 갖다 윤토하게 되고 또 을목을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 별도로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뜨거운데 화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초를 갖다가 우리 그거 있죠. 사우나 같은데 뜨거운 그런 데 넣어놓게 되면, 뭐 40도짜리 사우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다 뜨거운 열기는 있는데 햇볕이 없이 어둡다. 그러면 거기서 화초가 자라기가 좀 어렵습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5월은 화가 자체적으로 있지만은 미월은 화가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화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화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미월의 정화 빼고는 화가 없다라고 하면 화가 안 점 정도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미중 정화 가지고는 안 됩니까? 미중 정화 가지고는 화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것, 활용성은 있다 손 치더라도 미는 토라고 보는 것이지, 미 자체를 미중 정화가 있다고 해서 화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인성인 수, 특히 음수인 계수, 어떤 분들은 이제 정인이 좋다고 해서 임수를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을목의 특성상 임수보다는 계수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계수가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관성, 을목 입장에서 관성이죠. 관성이 있어서 수를 생각하고, 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천간으로 또는 지지로 한 점 정도의 화를 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를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틀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에 해당되는 나무가 되겠고,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음대 음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목이, 일간이 목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
초를 극하는 관계, 즉, 아, 내가 극하는 아극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극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관성, 예를 들어, 관성, 인성, 비경겁재 또는 식상재성이 있는데,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재라고 하는 것과 또는 편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과 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재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으로는 편재 격이 되겠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하고, 즉 재성이 왕하고 일간 을목은 약하기 때문에 재다신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다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보다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가 있어서 약한 을목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고온건조하죠. 그래서 비견겁재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인 술을 얻는 것이 보다 필요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미중에 있는 지장 간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식신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되는데, 어차피 묘의 을목 약하고 식신이 있어서 식신생재 하더라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기태 과한 그런 사주국세, 뭐 재다신약이 됐든 투출해서 식신격이 돼서 설기태가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 일간이 신약하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투출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인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지를 보면 겁재인 인목이 있습니다. 제가 재다신약이면은 인성 또는 비견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왜 비견겁재보다는 인성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금처럼 미월에 뜨겁고 건조한 때에 비견 또는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 물이 없는 나무는 어떤 나무? 사목 또는 고목이 되죠. 고목.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가 되기 때문에 있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견 겁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물이 있어서 도와줘야지만 일간 을목도 살 수가 있겠고, 비견 겁재가 되는 목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술을 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관점인데, 연간에 이렇게 정인인 임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임수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 정 합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임수가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합이 되지 않습니다. 역학 카페 같은 데서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임이 합을 하냐, 내지는 여기가 신금이고 여기가 병화인데 병신이 합을 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기초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떨어져 있으면 합이 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다 하죠. 원격되어 있는 것은 합이 되지 않고 반드시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뭐 연월로 붙어 있든 월일로 붙어 있든 일시로 붙어 있든 붙어 있어야 합을 하는 것이지, 붙어 있지 않으면 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합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정임이 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임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정화가 있어서 합을 하면 이거는 용신을 갖다가 기반시켰다라고 보는 것이지, 합해서 목으로 화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목이 되려고 하면 그러한 여건,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정임이 있다고 해서 목으로 화했다라고, 병신 앞에 또 수가 됐다, 무게가 앞에서 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용신으로서 임수를 써야 되는데, 정화가 임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용신이 묶여 있는 것이고, 얘는 용신을 묶고 있는 뭐예요? 기신 내지는 해신이 된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이제 일지에서 해수를 이렇게 보게 되죠. 얘는 묶여 있어도 못 쓴다 하더라도 일지에 있는 해중 임수를 쓸수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의 임목, 연의 임목, 월령에 있는 밑
토, 그 다음에 일진 해수에도 다 뿌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미월인데 을목이 어떻다? 오히려 신왕 사주가 됐다. 신왕 사주가 됐다고 해서 경신금을 쓸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신금으로서 아까 말했던 수를 생수하는 목적으로서 경신금을 쓸 수는 있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 경신금을 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를 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수가 용신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수까지 얻었습니다. 연간이 있는 임수 있다 하더라도 정화에 묶여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해수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간 자체가 해수 밑 토인에 다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 아니면 왕하다 일간이 이건 신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수하고 자수의 차이는 을목은 해수에는 뭘할수 있다? 통근할 수 있지만은 자수에는 통근할 수 없다. 만약에 병자시가 됐을 때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건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금수운으로 갈 필요는 없겠고요. 목화운으로 가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목화가 살아 특히 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해시 마찬가지. 로 자수는 아니더라도 해수를 또 받기 때문에 이것도 인해 한몫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인해 한몫은 되지 않으나 잘 보시면은 해미 반합으로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해수 해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지지로 사주 전반적으로 모가 왕하다. 그렇죠. 오행으로는 목이 굉장히 왕한 것이고 해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수운으로 행하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즉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 둘 사주 중에서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무인시는 좋지 못하다. 왜냐? 무인시가 되게 되면은 수를 용신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 인목은 여기 있는 해수하고 합을 하죠. 인에 한 목하게 되고 수가 필요한데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무토는 토를 갖다가 극해버려서 말려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인시는 좋지 못하고요. 기묘시 또한 해묘 및 목국을 완벽하게 구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묘시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지지로 미월에 해수 묘목을 받게 돼 해모 미 묘국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되면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기토가 또 토왕절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으로 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사주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게 완벽하게 목으로 구성되면 종해버리는 게 낫거든요. 전환격으로서 곡직 인수격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기토가 투출해서 파격이 되면 차라리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진시 되게 되면은 진에 또 을목이 뿌리를 둘수 있고요. 진토 또한 습토이기 때문에 뭐 물을 하나 더 받다라고 봐도 되지만 문제는 이 경금 천간에 있는 이 경금이 을목을 보게 되면 을목이 다시 경금을 보게 되면 정인 합하듯이 을경 합을 자꾸 하려고 이것도 탐합이 되는 겁니다. 일간 을목이 경금하고 탐합하느라고 얘가 줄리엣이라고 하면 얘는 로미오, 얘가 로미오라고 하면 얘는 줄리엣이 되겠죠. 둘이 탐합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진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투출되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 이거는 사해상충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뭐다 피해야 될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경진시 신세하시는 좀 피했으면 하는 생시 무인시 마찬가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모시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엄벙 이거는 그런 말 표현은 좀안 좋죠. 이모시가 되게 되면 일단 해중에 있는 임수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그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요거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을목 같은 경우 갑목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수가 다시 세력을 얻게 되면은 수다 목 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모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남자보다는
여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썩 그렇게 뭐 좋다 좋은 사주구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갑신시 되게 되면은 뭐 신금이 있죠. 뭐 지지 있는 신금이 을목을 극하고 그러진 않지만 뭐 해수신금 모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갑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 또한 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무신대운 때는 요때는 요 신금하고 요 임목하고 인신상충되는 요거 요런 것도 좀 좋지 못한 국세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임이 합해서 임수를 무슨다 하더라도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생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에 관계된 글자를 보게 되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게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병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뭐 무인은 무토 때문에 전 좋게 보지는 못하고요. 병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정축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뭐 남자로 태어나도 문제가 없겠지만 생시에서 수가 좀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